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오늘은 남자 싱글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먼저 이어라인을 좀 깨끗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뒷라인의 길이는 남기면서 좀 깨끗한 느낌으로 형태를 좀 해보겠습니다. 옛날에 약간 말총머리 느낌인가? 고정까지 아니고 약간 젤리 같은. 젤리 같은 느낌. 뒤가 약간 빠진 느낌. 모델 반지. 예. 약간. 그 무슨 커트라고 하지 않나? 그 무슨 커트라고 하지? 그 있잖아. 뒷머리 빠지는 커트. 모델들이 많이 하는 것 있잖아. 하여튼 좀 이따 생각하면 생각나면 말할게요. 옆라인을 좀 깨끗하게 올리면서 잘라보겠습니다. 싱글링으로. 길이는 너무 짧게 안 할 거죠? 예.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얼굴형이 좀 원형적이지가 않죠, 대체적으로. 제가 생각했을 때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렛나루는 좀 얇은 느낌으로 했을 때 좀 더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적으로 잘 어울리는 느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구렛나루가 좀 너무 둔탁하게 자르면 커트선 자체가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이 좀 전 들더라고요. 근데 외국인들을 자를 때는 대체적으로 막 구렛나루, 막 엘비스처럼 막 이렇게 네모나게 자르고 그러잖아요. 스퀘어성으로. 근데 그런 느낌으로 잘랐을 때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쉐입이 좀 날카로운 느낌으로 잘라줘야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이렇게 좀 형태가 좀 멋스러운 느낌, 좀 샤프한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. 윗머리는 계속 기를 거야? 정말? 어떡할 거야? 이렇게 하면 들리겠냐? 나쁘다기 못했다. 윗머리. 좀 질러봐. 네. 윗머리는 좀 기르는 쪽으로 가고 스타일을 오늘 옆머리 느낌하고 뒷머리 길이 쉐입만. 약간 일본. 그러니까 일명 쉽게 말하면 일본 그 니폰 스타일. 니폰 스타일? 약간 쪼꼬리 양아치 머리 스타일로 한번. 그걸 원장님이 하나 만드세요. 스타일 이름을? 아리가또 스타일? 아리가또 스타일입니다. 일본 꼬맹이들 머리, 그 일진 애들 머리 느낌 말하는 거지. 뒷머리 길고 약간 초블럭 느낌의. 예. 근데 살은 안 보이게 할 거잖아. 살 보이게 할 거야. 살은 안 보이는 게 더 나쁜데. 중간에 있는 무게감만 좀 깨끗한 느낌으로 연결하는 느낌으로 해서 투블럭 형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거의 지금 두상각도
거의 두상에 맞춰서 일직선으로 쭉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퍼트하고 있습니다. 자. 근데 남자 머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커트를 할 때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. 무한 반복. 그냥 깨끗한 선이 나올 때까지 가위질을 계속 개폐질을 하고 개폐질을 해서 예쁘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무한 반복? 남자 머리는? 그래서 정말 정교하게 치고 싶을 때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예쁘게 라인이 잡힐 때 사이드 머리를 어느 정도 쳤기 때문에 뒤 백사이드 느낌하고 지금 백하고 사이드에서 이어백 느낌을 지금 자르고 있거든요. 이어백 부위를. 근데 이 부위에서도 가이드를 일정하게 연결하는 느낌으로 쳐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. 저는 뒷머리가 이어백 사이드 느낌에서 조금 길이를 좀 많이 이렇게 올려치는 느낌으로 치는데 약간 이 가운데 선을 좀 긴 듯한 느낌으로 자를게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약간 나와 보일 수 있게끔 뒷머리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디자인 컷으로. 그래서 각도는 아무래도 길게 자를 것 같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사선 느낌으로 빗을 한번 올리면서 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즘에 남자 머리들도 굉장히 디자인 커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. 좀 자기만의 할 수 있는 스타일, 자기만의 스타일 되게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쵸? 뒤에 모양 약간 이렇게 잡아줄까? 살짝 모양 점점 원하는 느낌의 커트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반대쪽 부분도 왔는데요. 지금 이 중심에 있는 기장은 전혀 안 자르고 사이드의 느낌만 이렇게 푹 줄여서 중심만 이렇게 좀 나와 보일 수 있는 약간 형태의 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위에 색깔이 다 죽었다. 이거 파래. 이거 알아? 응. 이 색깔이 왜 딱 파래?
싱글이고 중심만 나오고 이렇게 항상 싱글링 할 때 느끼는 점은 가위질보다 빛 속도가 빠르면 안 되더라고요. 빛과 가위는 항상 한 판넬 올라갈 때마다 약간 올라갈 때마다 가위질은 빨리 빛은 천천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. 그리고 구도 보시면서 내가 머릿속에 어떤 느낌으로 디자인을 할 건지에 따라서 형태감이 남자 머리는 되게 틀려지잖아요. 지금 보시게 되면 중간 느낌만 이렇게 조금 약간 꽁지 느낌으로 형태를 일부러 남겨두면서 지금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약간 그래서 이 느낌이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저는 열심히 쳐보겠습니다. 또 디자인 살짝 넣을게요. 기본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. 이어라인 이제 연결하면서 자르겠습니다. 네, 영상 깨끗하게 끝내주셨으면 좋겠네요. 항상 머리를 자르실 때 싱글링을 치시면 눈으로 보실 때 형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보세요.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위치의 느낌에서 눈으로 어디가 삐져나왔는지 정확히 체크를 하시면서 커트를 치시는 게 아주 중요하세요. 남자 머리는. 그러면서 제가 자를 부위가 어디 부위인지 정확히 커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. 머리는 중심선을 남기셔도 어떤 부위를 내가 정확히 남길 거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틀려지잖아요. 커트를 하시다 보면. 그래서 디자인은
꼭 어느 정도 연결이 돼야 저는 예쁘더라고요. 모든 디자인이. 그래서 꼭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연결. 남자머리 하실 때는. 그 연결이 저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커트를 하다 보면.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약간 저는 좀 더 올릴게요. 살짝 밑에만. 윗머리도 층을 한번 살짝 내보겠습니다. 자. 옆라인은 많이 안 자를 거지? 네. 위에만 잘랐다, 정말. 윗라인은 전체 박스한 느낌으로 레이어드 살짝 냈다고 생각할게요. 뒷머리도 연결. 뒷머리도 연결해 보겠습니다. 내추럴하게 연결. 전체적으로 싱글링을 하면서 모양을 만드실 때 각도, 형태를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미용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